사상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어디 갔어요, 장관? 장관님 지금 청와대에서 행사 무슨 행사예요?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장관 민정수석이 부패 덩어리인데 부패 회의하면 뭐예요? 어떠세요, 차관? 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개월 동안 대통령의 공약이나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얼마나 오락가락했고 번복되고 반복되고 유예된 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세 보셨어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이 아니고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해드릴까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특성화고 현장 실습 폐지, 1년 만에 철회했죠? 맞죠? 아, 그다음에 네, 수능 절대평가 2017년 8월 방침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추진 유예 결정하고 자유형 사립고, 특목고, 그 일반고 단계별로 하기로 해놓고 2025년도 일괄 전환 방침을 바꾸고 무상교육은 2020년 고1 때부터 시행하기로 해놓고 고3부터 거꾸로 확대했고 국가교육위원회 당초 목표였던 연내 실시 불가능하고 간단하게 읽어도 그래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번복하고 유예하고 왜 이렇게 땜질식이고 적흥적이고 왜 이러는 거예요? 결정장애세요? 여론 눈치 보는 거예요? 표 관리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그 일부 바뀐 거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렇게 신문 보도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정책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확실하게 교육 철학 가지고 중심 잡고 밀어붙여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결정장애 하면요 고통받는 쪽이 누굽니까? 학부모가 학생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결정하고 결정장애나 이 무능 이런 걸 논외로 하자면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 결정은 저는 환영합니다. 궁극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기회와 차별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들 학교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너무도 확연하게 고교를 서열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들 학교들이 사실상 부모들의 재력이 학생들의 학벌을 대물림하는 통로로 사용된 부분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상실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을 어떻게 없애느냐. 가장 큰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 하향평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그렇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고교체제 개편은 그거 하나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반 고등학교가 기존의 자사고나 또는 외고나 국제고처럼 여러 가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개편하는 게 사양평준화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를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인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고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그 중청고등학교를 하겠다. 우리 학교는 과학중청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특성화가 된 고등학교로 개편을 시키고요. 그건 이미 일부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공립고 그런 개념입니까? 그 부산에 부산 그 국제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가 네. 있습니다. 그 학교가 옛날에는 외국어 고등학교였는데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명칭을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쓰고 있고 또 외국어 교육 특성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학생 개개인들이 자기 진로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점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2025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25년에 고교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일반고가 황폐화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대한민국 교육 자체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요 이 역설적으로 저출산 시대가 대학 이제 고교의 교육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유유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시켜주고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1 밀착 상담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 내실화 그런 걸 통해서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교육에서 이제 아주 내실화 맞춤형 교육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전환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상향평준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는 재정과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짜가지고 시행해야 될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적극 동감을 하고 찬성합니다. 저희들 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조 2천억 지금 재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또 교육감님들이 거기 상응한 대응 투자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말만 하니까 제가 못 믿는 거예요. 말만. 지켜봐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또 차장이에요? 예. 오늘 전부 북인관장이네. 예, 뭐 질문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차장. 예. 제가 의정활동하는 8년 동안 말이죠. 4년 동안 행안 일을 했어요. 예.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경찰을 이해하고 경찰을 사랑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를 벌써 6번째 해요. 이 경찰의 권익과 또 인권과 처우 개선,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희 당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언젠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치 중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떤 권력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사권을 준다. 제가 사개특위 간사할 때도 누차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청장이 민주연구원 문건 천여 명한테 국과장, 계장급까지 필독하라, 회람시킨 거. 저는 배신감 느낍니다.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법원이 먼지들이 수사 뒷받침한다. 이런 거를 필독 회람시켜요? 경찰이 정치 집단입니까? 제게 준 이 서면 답변서는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내부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 차원에서 여야 관계없이 학회, 국회 세미나 자료집, 외국 수사 구조, 연구 자료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금 대표 발의한 당론, 보도자료 1,000명 회람했어요? 그거 회람할 시간에 국장, 과장, 계장이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하십시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국민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이 수사권 주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말이죠. 예, 정치적 중립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라는 의원님의 질책 따갑게 받겠습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집권당이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영원히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명심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당 그 문건을 갖다가 1,000명에서 회람을 한다, 필독한다, 그걸 청장이 지시해요? 그다음에 대법원 행정처장님 좀 넘겨보세요. 대법원장 관저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모든 결정은 지금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결재도 아마 실무자선에서 종전 기조실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또 전임자 핑계됩니까? 지금 현재에 넘겨보세요. 라임스톤을 이 8억이나 바른 이 호화 공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붕 창문에 2억 6천 바르고 페인트 칠 벽지 교체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 마지막에 이거를 감사원에서는 주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은 3억 5천만 원 각급 법원장의 고위법관에 대한 경력금 대외활동비를 불법 적용한 혐의로 구속됐어요.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국정원 특별활동비 예산을 청와대 지원 예산으로 불법 적용했다가 징역됐습니다. 염료 수입 회사가 염료 구입 비용을 35억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회사를 위해 소비할 때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 징역 8개월 받았어요. 감사원. 예. 고발 사건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장의 공식 사과 동의 없습니까? 두 분 답변하세요. 처장 답변하세요. 예.
의사 결정 과정이 어느 대법원장님 시절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누구보다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할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예산의 무단 전용 이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대법원장 사과 부분은 제가 바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판은 대법원장 안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법원장의 사과가 필요하고요. 감사원 사무총장. 네. 법안 고발해야 된다고. 네. 대법원장의 관저는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다수의 예산부당 집행 회계 비위 사항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전에 그 대법원 재무감사는 주로 결산감사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와 각급 법원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처분 요구 양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좀 약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간에 감사원의 처분 관례 기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점 그리고 범죄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처분 요구를 했었고요. 향후에 저희들 이제 처분 요구 양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례에만 묶이지 않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